27쪽입니다. 해로운 마음들 12가지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해로운 마음의 가장 강력한 뿌리이고 원인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탐진치를 통해서 해로운 마음을 분류하고 있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탐욕과 성냄은 서로 배타적이어서 그들은 한 찰나의 마음에 같이 존재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므로 탐욕을 주요한 뿌리로 가지는 마음들은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8가지를 들고 있다. 성냄을 주요한 뿌리로 가지는 마음들은 성냄의 뿌리박은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2가지를 들고 있다. 세 번째 해로운 뿌리인 어리석음은 모든 해로운 마음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과 성냄의 뿌리박은 마음은 어리석음도 뿌리로 작용한다.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이나 성냄과 함께하지 않고 어리석음만이 함께 일어나는 유형의 마음들도 있다. 이런 마음들은 두 가지인데 이것을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도표 우리가 보라니까 도표 저 1.2쪽 그 한번 봅시다. 자, 132쪽입니다. 그거 보면은 해로운 마음들에서 12가지를 들고 있죠. 방금 읽은 것이 요 도표에 그대로 다 나, 도표를 잘 보시면 그죠?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로운 마음들은 전체가 12가지를 했죠. 도표에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은 8가지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성냄의 뿌리박은 마음은 9번부터 10번까지 2가지고요.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은 11부터 12번까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보셨다시피죠. 우리 요거는 또 다음에 우리 심소법 할 때 또 나옵니다만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은 그 심소법 안에 중요한 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탐욕과 어리석음. 됐죠? 그 다음에 성냄의 뿌리박은 마음에는 또 뭡니까? 중요한 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냄과 어리석음. 됐죠? 자,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에는 당연히 어리석음 하나만이 그죠? 그 뿌리로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죠? 이제 어떤 마음들과 결합되가, 어떤 것과 결합되가 있는 걸 볼 때, 그죠? 우리는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은, 그죠? 그래서 느낌, 결합, 자극 일어났죠? 그죠? 이거를 우리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정, 지, 의. 이렇게 하는 거죠. 한자로 적어 놓으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죠? 우리 이제 감정적인 측면, 느낌은 감정적인 측면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정, 예, 지, 그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사견이 있냐, 없냐는 것은 지의 마음입니다. 의는 우리 의지할 때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죠? 정, 느낌에다가 정, 요 결합하는 데다가 지, 그럼 자극에다가 의, 이렇게 하면 다음에 한번 음미해 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쁨이 있는 경우와 사견이 있고 자극이 없는 경우를 첫 번째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쁨은 있고 사견이 있고 자극도 있는 경우를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 2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기쁨은 있는데 그죠? 그 뭐 사견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자극이 없는 경우 이거를 3번 뭡니까?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전부 예,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에는 8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8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지정의 혹은 정지의입니다. 그러면 이해 삼성이 되죠. 예, 그렇게 하니까 8가지가 됩니다. 자, 성냄의 뿌리박은 마음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불만족, 성냄, 우리 성낸다는 것은 불만족, 그죠? 정신적, 뭐, 이거 뭡니까? 고통, 이게 따르겠죠? 그죠? 거기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적의가 깔려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뭡니까?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하고 나눕니다. 자,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은 뭡니까? 자, 의심이 있는 경우와 들뜸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 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전체를 뭡니까? 1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것이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됐죠? 아마 처음도, 왜 해필이면 이래하지? 예, 그거는 안 통합니다. 왜냐, 그죠? 이거는 불교입니다. 옛날 부처님이나 옛날 큰 스님들께서 있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한테 적응시켜 보면 아, 이 분류가 얼마나 그죠? 예, 타당한 분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보편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분류는 지정의와 요새 그런 게죠. 서양 철학에서도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심성을 나눌 때 지정의로 나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죠? 인간의 심성을 분류할 때 지정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면은, 예, 우리가 너무나 합리적이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요렇게 하고,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기쁨이 함께 하고, 여기서 기쁨은 뭐라 그랬습니까? 느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정신적 즐거움. 거기입니다. 거기 131쪽입니다. 예, 요렇게 하고, 막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33쪽입니다. 평온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느낌이 듬듬한 느낌. 이 표현이 좋습니다. 그죠? 우리 느낌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경에서는, 경은 대기설법이죠? 느낌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시기도 했고, 대부분 세 가지 느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섯 가지로 분류한 경우도 있고, 뭐 38가지 이렇게 분류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에서는 주로 느낌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느낌 뭡니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맞죠? 그건 다 인정하시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예. 기본적인 두 가지고, 그 하나 하면 뭡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경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담마는 고유 성질을 갖고 분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느낌은 일어나는, 그죠? 장소에 따라서 또 자세하게 분류가 됩니다. 괴로운 느낌도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이 있고, 순수한 정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이 있죠. 그렇죠? 어머, 나 구분이 안 되는데, 구분해 드릴까요? 응? 응? 이러면 뭡니까? 맞죠?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입니다. 그죠? 그죠? 그럼 나도 우리 저 여기 계시는 그죠? 우리 여자 불자님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지요? 그죠? 예? 아니 아니 그 이제 괴로운 느낌이니까 괴로운 느낌부터 합시다.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맞죠? 자,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남편 생각하면 좀 그죠? 아, 이거 비율을 들은지 이상한 분들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아니 구분이 되죠? 즐거운 느낌도 그렇죠?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뭡니까? 예?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그죠? 몸을 사기를 쓰다듬어 주면, 그죠?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이죠? 그렇죠? 집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생각하면, 자녀를 생각하면, 기쁨이 오죠? 그게 뭡니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자, 그러면, 그죠? 그래서 느낌도 이제 일어나는 토대를 갖고 보면 뭡니까? 괴로운 느낌도 두 가지고, 즐거운 느낌도 두 가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저 정신적인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이 네 가지에 다 안 속하는 것도 있겠죠. 그거를 여기서는 아비담마에서는 평온의 느낌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평온은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아비담마에서 느낌에서 평온은,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듬듬한 느낌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에서는 주로 느낌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 나누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이렇게만 나누거든요. 그럼 뭡니까? 당연히 이거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하면 되겠죠. 실제로 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이렇게 나오는데, 아비담마에서는 느낌이 일어나는 그저 토대를 가지고 더 세분해서 즐거운 느낌도 두 가지, 괴로운 느낌도 두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다 안 속하는 것을 평온의 느낌이랍니다. 왜냐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평온이 함께하고, 됐죠? 133쪽입니다. 여기서 평온은, 여기 설명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느낌입니까? 예, 정신적으로 듬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젤루입니다. 여기서 평온은 다섯 가지 느낌 가운데 하나이다. 니까야에서 느낌은 일반적으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셋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아비담마에서는 육체적 즐거운,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고통. 그래서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고통을 우리 책에서는 기쁨, 불만족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평온의 다섯 가지 느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상유다니까 기능 상유다에도 예, 뭐 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그거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도로는 빨리 삼장에 나타나는 우빼가 평온의 의미를 열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 요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느낌은 우리 뭡니까? 기쁨과 평온. 됐죠? 다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경과 결합된, 그죠? 자, 132쪽, 134쪽입니다.
그릇된 견해, 즉 사견은 어떤 것에 대해 잘못된 확신이나 믿음이나 견해를 가지고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과 함께한다. 견해는 집착을 강화시켜서 마음에게 논리적 정당화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견해 그 자체가 생겨나면서부터 집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릇된 견해는 모두 네 가지 마음과 연결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뭐 충분히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영예가 나타났습니다. 영예가 나타나면은 기쁨이 일어나죠. 기쁨이 일어나고 뭡니까? 예, 영예를 한번 보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자기가 그죠?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사땡견해죠. 예? 영예를 보면은, 영예 보면은, 예, 돈 백만 원이 땅에서 푹 솟아난다. 됐죠? 그죠? 완전 사땡견해죠? 그죠? 이게 사땡 경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영예를 봐도 이런 사땡견해 없이 그냥 기쁨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나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견이 있고 없고, 그럼 세 번째 기준이 뭡니까?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걸 갖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을 구분하는 세 번째 원칙은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을 가진 상카라가 여기서 아비담마의 특유한 뜻으로 자극하는, 고무하는, 야기시키는의 뜻으로나 방편을 적용하는 등의 뜻으로 쓰인다. 청정도로는 여기서 자극이란 스스로나 또는 타인에 의해서 생긴 이전의 노력에 대한 동의요. 자, 이처럼 이 자극은 남에 의해서 야기될 수도 있고 자신 안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자극하는 수단은 몸이나 말일 수도 있고 순전히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자가 육체적 수단으로 나를 자극한다면 그 자극은 육체적인 것이다. 그 수단이 남의 명령이나 설득에 의한 경우라면 그것은 말에 의한 것이다. 내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깊은 사색을 통하거나 결심에 의해서 어떤 유형의 마음을 인하게 한다면 그 자극은 정신적인 것이다. 자극은 해로운 마음이나 유익한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극이나 권유가 없이 저절로 일어난 마음을 자극받지 않은 마음이라 하고 자극이나 권유로 일어난 마음을 자극받은 마음이라 한다.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들 가운데 네 가지는 자극받지 않은 것이고 네 가지는 자극받은 마음이다. 자, 이렇게 해서 부다고 선생님은 그 밑에 여덟 가지 보기를 듭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확 이해가 됩니다. 1번, 청진도론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빠져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 이거는 그랬던 견해죠. 그죠? 감각적 쾌락에 빠진다고 해서, 내가 뭐, 나는 오히려 뭐 참선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바로 해피린다. 뭐, 그죠? 완전히 사땡견이죠. 그래서 좀 저 같으면 이렇게 보기를 들어서 이제 부탁고 선생님은 점잖은 분입니다. 요 정도 보기로 들으세요. 그 뭡니까? 이응에 보면은 열반을 바로 실현해 버린다. 이거 완전히 사땡견이죠.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빠져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라는 그릇된 견해를 앞세워 기쁘고 만족해진 본성이 예리한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고 감각적 쾌락을 즐기거나 또는 저속한 향연을 즐기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때 첫 번째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 첫 번째 해로운 마음이 뭡니까? 기쁨이 있고 사땡 견해가 있고 자극이 없는 경우입니다. 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감수성이 둔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이것을 행할 때 두 번째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는 자극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극이 있는 경우가 자극이 없는 것보다 미약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자극은 내 안의 자극일 수도 있고 남이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자극하는 방법도 몸으로 자극할 수도 있고 말로 자극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무를 식을 수도 있고 이렇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뷰를 들었잖아요. 영예가 나타났습니다. 영예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뭡니까? 탐욕의 뿌리, 그 뭡니까? 기쁨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예를 보면 해탈 열반을 바로 얻어버린다. 이건 사땡 견해가 있죠? 그럼 영예가 나타나는데 누가, 그죠? 막, 이쁘다. 탐욕을 이렇게 해라. 와, 이래 안 해도 뭡니까? 이게 보면, 이래 대피죠? 1번 마음입니다. 자극이 없는 경우입니다. 됐죠? 근데 저, 어떤 자, 그죠? 또, 좀 이쁘긴 한데, 그죠?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 똑같이 뭡니까?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저 사람을 보면, 그죠? 열반을 얻어버린다. 그런 것도 일어났고. 그 다음 뭡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뭡니까? 뭐 좀 쭈글쭈글해요. 그걸 하고 있는데 뭐 옆에서 뭡니까? 친구가 뭘 합니까? 예? 예?
1975년 미스 코리아 진. 막 자극을 주니까, 미스 코리아 진. 이렇게 보니까, 와. 그리고 이건 자극을 받아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자극이 있는 경우가 더 걸어보면, 강도로 보면 더 미약하죠. 그죠?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래서 자극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카페도 그러는데 잘못 옮긴 거 아니냐고 그러놨더라고요. 영어로도 prompted라고 옮겼어요. 딱 정확한 한글 표현입니다. 예, 그죠? 자극이 있고 없고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그 자극은 밖에서 올 수 있고 내 안에서도 올 수 있겠죠? 뭐가 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죠? 정진하기 싫어 쭉 했어요. 그죠? 예? 참선하기 싫어 쭉 깼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제 같은 경우는 번역하기 싫어 죽겠어요. 오늘 하루는 그냥 단홍땡이 치고 잠도 실근 자부리고 있잖아. 그죠? 예. 좀죠? 그래 하고 싶은데. 그죠? 그래갖고죠? 이래서 한데 뭡니까? 홍홍홍 이래 한데 어떻게 됩니까? 예? 강무가, 너의 원인이 뭐냐? 응? 니가 왜 이 좋은 데서, 제주도 이 좋은 데서, 예? 이렇게, 예? 예? 정성으로 만들어갖고 서울에서 아시안으로 응? 맨날 택배 보내주는 그 맛있는, 예? 내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아니, 정말 맛있는 겁니다. 네? 그걸 왜 보내주느냐? 네가 그거를 먹고 번역을 안 한다면 네가 인간이냐? 이런 자극이 생기죠. 그렇죠, 그죠? 그럼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딱 이렇게 해서 정신차려 열심히 번역합니다. 유익한 마음 일어나죠, 그죠? 이 자극은 그러니까 밖에 올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남이 뭡니까? 그죠? 근데 제 그죠? 애들 있잖아요. 힙으로 탁 뛰면 야 잘한다. 탁탁탁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와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말로서죠? 와, 이쁘다. 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내 새끼란 뭡니까? 애들이 붕 떠가고, 그죠? 또,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앞에 설명이 다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극 받은, 안 받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극 없이 일어난 마음은 강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극이 없어도 제가 번역을 잘 한다. 이러면, 그럼 뭡니까? 오히려 더 강한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나태해지려고 그럴 때, 이래 하면, 그죠? 그거 하는 것이, 유익한 마음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해로운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죠? 자극이 없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 거는, 아, 이거는 그냥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자극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 그죠? 7, 8까지 그 보기를 다 드러났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8가지 해로운 마음,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이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38번입니다. 그러니까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은 불만족이 함께하고 적의와 결합된 이것도 여기까지는 갖고요. 자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고 나눕니다. 자,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불만족한 느낌과 함께 일어난다 했습니다. 자, 불만족한 느낌, 정신적 괴로움과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성을 빡 낸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이건 괴로운 거죠. 뭐 괴로우니까 또 성을 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 적의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죠? 자, 그 뭡니까? 또한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은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과 같지 않아서 사견과 함께 일어나지는 않는다. 물론 사견이 성냄의 동기가 되겠지만, 아비담매에 의하면은 한 찰나의 마음에서 사견은 성냄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죠? 앞 찰나의 마음에서 사견이 함께하고, 그 다음 찰나의 마음에서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불만족인 정신적 괴로운 느낌입니다. 저 139쪽 있잖아요. 적의와 결합된 거기서부터 위로 넷째 줄. 그러므로 불만족, 즉 정신적 괴로운 느낌은 항상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적의와 결합된 했습니다.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이 탐욕과 함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은 성냄과 동인 적의와 함께한다.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죠? 예. 그렇게 쭉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예.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분류를 합니다. 140쪽. 저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이렇게 불만족과 적의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의 특징이며 이것은 자극이 있거나 자극이 없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자,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는 다음 보기를 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성이 나서 즉각적인 적의로 살인을 한다. 와, 그러니까 항상 자극 없이 있는 마음은 강한 마음입니다. 그죠? 남이 자극을 안 줘도 뭡니까? 예, 해로운 짓을 그대로 빡 해버립니다. 성냄이 일어나서 적의와 함께해서 살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이 나지만 시간을 두고 음모를 꾸며 살인을 한다. 그죠? 이거는 어떤 안의 자극이죠. 그냥 밖에서는 자극은 뭡니까? 네 아버지 원수. 에? 우리 꼭 연속극이나
옛날 그 영화 보면 나오죠, 그죠? 옆에서, 그죠? 네 아버지 원수다.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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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그래갖고 자극을 받아서 죽이는 경우. 됐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자극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항상 밖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아비다마에서는 해로운 마음, 욕계의 마음을 설명할 때, 이 자극을 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모멘텀, 뭐라 그럽니까? 동기라 그래야 되나? 그거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그, 상식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죠?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죠? 무슨, 외적인 그걸 갖고 했느냐, 뭐. 안 그러면 뭐 공모를 했느냐 안 했냐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도 아비담마에서도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즉 자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예,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느낌은 어리석은 마음이니까 느낌은 덤덤한 느낌이겠죠, 그죠? 예, 즐거운 느낌, 그죠? 괴로운 느낌이 아니고 덤덤한 느낌, 즉 평온이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1쪽에 보면은 평온이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의심과 결합된 경우가 있고 들뜸과 결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들뜸은 사실은 있잖아요. 모든 해로운 마음에 다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특히 들뜸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그죠? 예, 그때를 강조한 것이라고 거기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3쪽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도 뭡니까? 여기에는, 그죠?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에서는 뭡니까? 자극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죠, 그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143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입니다. 그러나 레디 사이도는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이 두 마음은 예외 없이 자극받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 두 마음은 그 고유 성질에 따라서 중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므로 어떤 선동이나 방편에 의해서 일어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항상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자극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예,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마음은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은 뭡니까? 해로운 마음 12가지. 어떻게 나누냐? 탐진치라는 세 가지 뿌리로 나누었다. 예, 탐욕은 8가지로, 성냄은 2가지로,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것은 또 2가지로. 그럼 왜 탐욕의 뿌리 박은 것은 해필이 더 많으냐? 뭐 저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욕계에 사니까, 그죠? 우리는 탐욕이 성냄이 있는 것보다 훨씬 미묘하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훨씬 미묘한 거를 아비담마에서는 지정의 측면에서 예, 8가지로 나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1-2 원인 없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인 없는 마음의 정의가 뭡니까? 이 마음에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만부수법들 가운데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라는 6가지 원인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는 원인 없는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구체적으로 그러고 도표를 갖고 한번 봐버립시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그 페이지로 310쪽 한번 펴보십시오. 저 중간쯤에 가서요. 310쪽 가보면은 마음 만부수의 자세한 도표 해놨죠? 찾으시죠, 그죠? 310쪽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은 항상 만부수와 함께 일어납니다. 만부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마음 89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52가지 심소법들 가운데 개통이 같은 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이 원인 없는 마음입니까? 310쪽 중간 밑에 보면 전오식 되죠? 전오식, 그러니까 안식, 이식, 식, 설식, 신식. 여기서 뭡니까? 그죠? 유익한 과보, 해로운 과보에서 10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2가지 해서 그 전오식부터 미소 짓는 마음까지 있죠? 그 18가지입니다. 다 합치면 숫자 적어놨죠, 그죠? 이 18가지 마음을 원인 없는 마음이라 합니다. 왜? 이 마음에는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없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그죠? 우리 해로운 공통 4가지 있죠? 그 다음에 탐욕, 뭐 성냄 등등에서 우적은 이 뒤에 가보면은 뭐가 텅텅 비가 있죠? 그죠? 앞에만 있고, 그 다음에 텅텅텅 비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안 들었단 말입니다. 됐죠? 예?
왜 원인이 없는 마음이냐, 이렇게 돕혀보고 이렇게 설명해보면 제일 무식하면서도 제일 간단 명료합니다. 왜 원인이 없는 마음이라냐.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라는 만부수법들이 안 들어있다. 증거를 대라. 310쪽 도표를 봐라. 도표보면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에 관계되는 것이 텅텅텅텅텅 비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이라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죠? 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욕, 144쪽입니다. 해설입니다. 욕계 속하는 54가지 마음 중에서 이 원인 없는 마음이 처음 아비담마를 접하는 사람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원인 없음이 의미하는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된다.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원인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탐진치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불탐부진, 불치로 모두 여섯이다. 그래서 아비담마가 뜻하는 원인 혹은 뿌리는 모든 유익함과 해로움의 원인을 말한다. 이런 근본 원인은 마음이 확고하고 안정되도록 도와주는 요소이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원인 없는 마음들은 원인을 가진 마음들보다 확고하지 못하다. 그래서 청정도론 그 밑에 160번 주해봅니다. 145쪽 제일 밑입니다. 원인이라는 조건을 가진 법들은 튼튼한 나무처럼 확고하고 안정되어 있다. 원인을 가지지 않은 마음들은 뿌리가 깨알 만한 이끼처럼 확고하지 않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가 원인이 있는 마음은 확고하고 원인이 없는 마음은 예, 그죠? 그 뭡니까 이끼처럼 그저 둥둥 뜨다니 확고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아까 우리 저 항상 모르겠으면 206쪽으로 가면 됩니다. 206쪽으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카테고리가 세 개입니다. 처음에 뭡니까 이 처음에는 뭡니까 해로운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됐죠? 여기 일곱 가지고요. 그 밑에 보면 뭡니까? 유익한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여덟 가지죠. 그죠? 206쪽 도표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 뭡니까? 해로운 마음인데 이쪽에서 옆으로 쭉 가보니까 뭡니까? 그죠? 오문전향, 의문전향, 그 다음에 미소 짓는 마음 했죠? 세 가지 있죠? 예, 그거는 자극만한 마음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일곱 가지 더하기, 여덟 가지 더하기, 세 가지, 요것이 18 가지 원인 없는 마음입니다. 왜 원인 없는 마음이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심소법 안에 안 들어있다. 됐죠, 그죠?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곱 가지 해로운, 뭡니까, 그, 원인 없는 마음은 뭡니까? 146쪽입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 6, 7 되어있죠? 자, 상식적으로 이게 뭐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대상과 마주칠 때, 어떤 때는 좋은 대상과 마주치고, 어떤 때는 나쁜 대상과 마주치죠? 요? 그 대상과 마주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은 전부 우리가 불교 상식으로 보면은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이겠죠, 그죠? 그런데 미약합니다. 딱 마주치는 순간은. 그래서 원인 없는 과부의 마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겠죠? 그것이 일곱 가지입니다. 146쪽. 그 뒤에 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한자로 적어 놨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의식. 의와 의식은 평온에 함께하는 받아들이는 마음, 평온에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입니다. 일장이 제일 어렵다 한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죠? 갑자기 뭡니까? 예?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생전 처음 들어본 마음들이 막 나오죠, 그죠? 이거는 벌써 3장, 4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거니 하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뭡니까? 대상과 마주치는 마음이 원인 없는 과부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익한 좋은 대상과 마주치는 것이 유익한 과부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이고 나쁜 대상과 마주치는 마음이 해로운 과부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이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영예와 마주친 마음 유익한 과부입니다. 맞죠? 그죠? 강목스님과 마주친 마음 해로운 과부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럼 그죠 머리 확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일곱 가지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아까 과부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했죠. 뭡니까? 재생 연결식으로도 나타나고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죠. 기본적으로 이 일곱 가지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예외는 뭡니까? 7번 평온에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더 자세하게 해버리면은 저 처음 듣는 분들은 막 더 헷갈려 버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일곱 가지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상과 조우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응애를 만났다. 이거는 유익한가 보다. 강국신을 만났다. 해로운가 보다. 됐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죠? 해로운가 보의 마음들, 그죠? 그 다음에 설명의 146쪽에 눈의 아르마리 받아들이는 마음 등등 해놨습니다. 조사하는 마음 했습니다. 자, 나는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을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페이지 번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26쪽이나 396쪽을 보시면은, 326쪽 이하에 보면은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396쪽에 보면 인식과정 도표에서 가운데 들어있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본래는 지금 설명드리려 했는데 시간도 없고 지금 설명드려봐야 더 헷갈립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아, 그냥 그렇구나 이라고 뭡니까? 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죠? 이제 5장까지나 다 하고 다시 1장 시간 되면 1장을 한번 다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조금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예, 요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149쪽입니다. 자, 원인 없는 유익한 갑오의 마음. 됐죠? 우리가 대상과 마주칠 때는 해로운 갑오만 있는 게 아니고 유익한 갑오도 있습니다. 예? 오늘처럼 저하고 마주친 마음은 해로운 갑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길거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또 이영애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유익한 갑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익한 갑오로 나타난 마음은 하나 더 넣어서 여덟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149쪽입니다. 그 구분해서 나와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의식. 의식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자, 이때는 기쁨이 함께 한, 조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함께 하는 경우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죠? 우리가 눈으로 있잖아요. 그죠? 이영애 씨를 딱 마주쳤어요. 그죠? 그래서 그 딱 조사를 해보니까 뭡니까? 이영애다고 딱 됐죠. 그죠? 그럼 기쁨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기쁨이 생기겠죠, 그죠? 딱 누구를 마주치는 데 있잖아요? 이래 했는데, 그죠? 그냥 영애 씨는 아니고, 또 뭐랄까요? 유익한가 보는 유익한가 본데, 기쁨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뭡니까? 유익한가 보는 나타난 경우는 하나를 더 넣어서 여덟 가지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도, 평온에 함께한 조사하는 마음, 15번 마음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50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이 가운데 일곱 가지는 해로운 갑오의 마음과 일치한다. 해로운 갑오의 마음들은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고, 맞죠? 유익한 갑오의 마음들은 원하거나 열렬히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난다. 열렬히 원하는 대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줄 끊어주십시오. 자, 해로운 갑오의 마음은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고, 뭡니까? 유익한 갑오의 마음은 원하거나 열렬히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인 없는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원인 없는 마음은 18가지인데, 앞에 15가지, 7가지, 8가지는 갑으로 나타난 마음이고, 이 3가지는 작용만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문전향, 의문전향, 미소 짓는 마음. 150번 제일 밑에 찾으셨죠? 오문전향, 의문전향, 미소 짓는 마음. 이렇게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오문전향, 의문전향, 미소 짓는 마음. 근데 이제 오문전향, 의문전향은 전문적입니다. 미소 짓는 마음이라는 게 또 웃기죠, 그죠? 아비담마에서 무슨 놈이 또, 그죠? 미소 짓는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 우리가 잘못 읽는 게 아닙니다. 하시따, 그죠? 하시또 빠다, 찢다, 이렇게 나옵니다. 딱 한 게 뭐, 미소 짓는 마음. 이렇게 직역을 한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어쨌든, 그죠? 상자부, 아비담마도 그렇고, 상자부는 부처님 말씀에 3장에 그 원인을, 근원을 둡니다. 됐죠? 우리 경의 여러 군데 보면, 부처님께서 어느 폐허를 가시는데, 그걸 보고 빈 것이 미소 지은 경우가 경만 해도 사부니까 한 서너 군데 됩니다. 그렇죠? 그죠? 어느 지역 간데 빈 것이 웃었으니까, 그죠? 아난다 존자가 세존이시여. 이 폐허를 보고 왜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십니까? 이런 거죠. 안 한다요. 그죠? 옛날 예측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떤 부처님 시대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서 좋은 일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미소를 지었다. 됐죠? 그럼 경에 부처님께서 미소를, 부처님은 아라니잖아요. 그죠? 아라니면 미소 지어 안 해야 되는데, 그죠? 미소 짓는 경우가 나옵니다.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 뭡니까? 야, 딱 찬스 이래가 딱 갖다 넣습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만 나옵니다. 북방 아비담마에서는 이런 마음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목 갈라는 존자도 우리 상우때니까에 보면, 그죠? 뭡니까? 뭐, 어디 가서죠? 왜냐면 신통제리잖아, 그죠? 예, 빙글씨 미소지니까, 아이고, 옆에 또 제자들이, 그죠? 또 다른 사람, 아이고, 목련존자씨 왜 미소를 지었습니까? 그죠? 아, 여기서 옛날에 누가 뭐 저거, 그죠? 빙긋. 그죠? 그래서, 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아무 근거 없이 미소를 짓는 경우가 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잡아 넣었다. 이게 제일 좋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이고, 이거는 뭡니까?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왜? 부처님이나 아라한들한테만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머, 강목스님도 맨날 희죽희죽 웃고 있죠? 뭐가 그리 좋은지, 그죠? 희죽희죽.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살짝 뭡니까? 똘끼가 있는 미소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구분은 정확하게 해야죠. 그죠? 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 이야기가 원인 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오문전향의 마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의문전향의 마음 153쪽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인 없는 마음은 전부 18가지가 됩니다. 됐죠? 좁혀봤죠? 152쪽입니다.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거 7개,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거 8개, 그 다음에 자극만 하는 거 3개. 됐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쭉 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그죠? 쭉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예, 이, 그, 키워드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한 마음, 이건 다 3장에 가면 다 나옵니다. 난 알고 싶어 죽겠어요 하는 분은, 우리 2권 있잖아요. 그죠? 2권 뒤에 보면 인덱스 잘 돼 있습니다. 예, 저 요번에 보강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잖아요. 결정하는 마음, 이렇게 딱 보면 있잖아요. 어디서 이게 저 설명되고 있다. 거기 딱 인덱스에 나와 있습니다. 책이네. 그거를 보고, 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154쪽입니다. 자, 아름다운 마음들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뭐 했습니까? 두 가지 마음을 했습니다. 해로운 마음 했죠? 원인 없는 마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말. 아름답다는 게 아비담마에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그죠? 근데 소바나 찌따라 했습니다. 소바나는 영어로 말하면 뷰티풀입니다. 예? 소바나 뷰티풀입니다. 뷰티풀입니까? 아름다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됐죠? 그럼 뭐를 아름다운 마음이랍니까? 유익한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그죠? 우리 해로운 마음을 빼고, 해로운 마음과 원인 없는 마음을 앞에서 두 개 한 거 빼버리고, 나머지 가운데서 뭡니까? 예? 그러니까죠? 아름다운 마음, 뭡니까? 유익한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을 다 합쳐서 아름다운 마음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것도 이, 우리 아누타 스님이 아주 치밀한 계산 하에서 지금 이런 분류를 하십니다. 우리 89가지 마음이죠.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54쪽 제일 밑입니다. 자, 악한 마음과 원인 없는 마음을 제외한 것은 아름다운 마음 것이라 한다. 그런 마음은 59가지거나 91가지다. 이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악한 마음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빠가 짓다라고 썼을 뿐입니다. 악한 마음은 해로운 마음입니다. 해로운 마음 몇 개였습니까? 12가지였죠. 그죠? 그러면 원인 없는 마음 몇 가지 있습니까? 18가지였죠? 그럼 여러분 30가지죠? 마음은 89가지라 했죠? 요 가운데 30가지를 빼니까 59가지죠? 그러니까죠? 해로운 마음과 원인 없는 마음을 뺀 나머지를 전부 뭐라고 부릅니까? 아름다운 마음이라 부릅니다. 요게 기본 데피니션입니다. 됐죠? 이거를 더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 그죠? 뭡니까? 그 유익한 마음과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마음과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됐죠? 그죠? 예, 요거를 합쳐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왜 갑자기 또 91가지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마음을 121가지 측면에서 분류하면은 예, 91가지가 됩니다. 됐죠?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들 이렇게 했습니다. 자, 155쪽입니다. 그 중간쯤 보면은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155쪽 중간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은 찾으시죠? 아름다운 마음들은 유익한 마음들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마음에는 모든 유익한 마음들과 아름다운 마음부수법들을 가진 과보의 마음과 자극만 하는 마음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여기서
과부의 마음과 조용만한 마음들은 유익한 마음이 아니고 무기의 마음이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 놓고, 그럼 부탁하고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59가지, 우리, 그죠? 아름다운 마음들 가운데서, 욕계 마음 있죠, 그죠? 욕계 아름다운 마음 해서, 여기서 뭡니까? 2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새끼 아름다운 마음 1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무색계 아름다운 마음 1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출세감 아름다운 마음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다 합쳐보면 몇 개 됩니까? 59개. 됐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욕계 유익한 마음부터, 욕계 아름다운 마음을, 자, 아름다운 마음 하면 항상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됐죠? 그래서 욕계 유익한 마음은 8가지입니다. 어머야. 욕계 유익한 마음이 왜 8가지? 욕계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지정의. 됐죠?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욕계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 무슨 느낌과 함께 하느냐? 그죠? 그러면 기쁨 아니면 평온이겠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됐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래서 기쁨이 함께 하느냐, 평온이 함께 하느냐? 이거는 뭡니까? 정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지혜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는 의의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죠? 2의 3승은 8가지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보면 그렇게 되어있죠. 1, 2, 3, 4는 다 기쁨이 함께하는 경우죠. 그럼 5, 6, 7, 8은 뭡니까? 평온이 함께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지혜와 결합된 경우 1번, 2번은 결합됐고 3번, 4번은 결합 안 됐고 됐죠. 요렇게 수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자극이 있고, 자극이 없고, 자극 받은 거, 자극 받지 않은 거, 됐죠, 그죠? 요 기준을 가지고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욕계 유익한 마음들, 지혜 있는 경우, 자극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7쪽입니다. 그래서 157쪽 또 자극 받지 않은 거, 이것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주석서에 의하면,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뭡니까? 건전하기 때문에, 혹은 좋은 음식이나 기후 등 때문에 유사한 행위를 과거에도 했기 때문에 자극받지 않고도 선행을 한다고 한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자극은 남들의 권유나 개인적인 사색 등으로 일어난다. 앞에 우리 다 나왔습니다. 그죠? 해로운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 청정도론에서 부따고 선생님은 이 8가지 마음을 다음의 비유로서 설명한다. 이거 옮겨놨습니다. 자, 8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8쪽입니다. 보시할 물건과 보시받을 사람 등의 행운을 만나거나 또는 다른 기쁨거리를 만나 기쁘고 신명이 난 사람이 이거는 이제 뭡니까? 기쁨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보시하면 공덕을 산다는 이건 정견이죠. 이행위를 보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건 사견입니다. 보시를 하면은 공덕을 쌓는다. 이건 정견입니다. 이런 정견을 가진다. 그는 그 정견을 가장 중요시 여겨 조금도 망설임 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고서도 보시 등을 행하는 공덕을 쌓는다. 맞죠? 자극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은 것이다. 좋은 비유입니다. 두 번째, 앞서 말한 대로 기쁘고 만족해진 사람이 정견을 중요시 여기지만 관대함을 결여로 망설이거나 또는 다른 이의 자극을 받아서 보시 등을 행하는 공덕을 쌓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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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 할까 말까. 보시라는 게 좀 너무 그죠? 그 속보이고 그죠? 자, 담배 꽁초가 있어요. 그죠? 담배 꽁초를 죽까 말까 그죠? 그죠? 우리 뭡니까? 성금 공덕이 많은 사람은 뭡니까? 이거 훌륭한 보시면 되죠? 남에게 봉사하는 거는 큰 공덕이 된다. 담배 꽁초 하나 주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엄청난 공덕이다. 그러면 뭡니까? 담배 꽁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어서 딱 갖다 버립니다. 됐죠? 일본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딱 갑니다. 그죠? 예? 죽까 말까. 에이, 니는 버린 놈이고, 나는 죽는 놈이고, 내가 니의 종이야. 에이, 또, 불순 마음이 또 일어났다. 그죠? 아, 그래도 안 되지. 죽까 말까. 이랬는데, 그죠? 어떻게 됩니까? 예? 옛날로 있잖아요. 예, 그죠? 저 훌륭하신, 그죠? 저 누구를 들까요? 예, 우리 저 도법스님이 있잖아요. 실상사 회주스님, 그죠? 우리 도법스님이, 예? 강국스님, 담배 꽁초 하나 주워버리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예? 우리가 길거리 가다 담배 꽁초 주면 항상 그 주워서 기쁜 마음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 자극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딱 주워서 딱 갖다 버렸습니다. 이건 자극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죠? 어우, 제가 들은 보기 중에 제일 좋은 보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우선 그죠? 이거 그래서 제가 전에 늘 그랬잖아요. 집에서 웰빙 커피 마시시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 구절을 두고 여러 가지를 상정을 해보고, 그죠? 그렇게 하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거를 갖고 번뇌망상 피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서, 그죠? 아, 요거는 1번 마음에 해당되고, 요거는 2번 마음에 해당되고, 요거는 3번 마음, 요렇게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85번입니다. 3번. 친척들이 평소 행하던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행하던 어린 아이들이 스님을 보고 기뻐서 즉시에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시하거나 인사를 드린다. 그때 세 번째 마음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때는 지혜는 없죠. 애들이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예. 그거 없어도 뭡니까? 바로, 그죠? 왜냐면 그동안 늘, 그죠? 어른들이 하면 어른들이 한대로 애들은 따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는 자, 어른들이 뭡니까? 보시를 올려라, 인사를 드리라고 친척들이 시켜서 하면은, 친척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5번, 8번은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보시할 물건과 보시받을 사람들의 행운을 만나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기쁨거리를 만나지 못하여 기쁨이 없이, 그죠? 예. 이 하는 경우를 우리 5번부터 8번까지라고 이렇게 이거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 14번입니다. 욕계 과보의 마음 8가지입니다. 똑같죠? 똑같은데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항상 과보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했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보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로? 1번 재생 연결식으로, 2번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 했죠, 앞에서. 그죠? 그거는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이영애를 만났다. 그죠?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었다. 그죠? 샤넬 넘버 파이브, 그죠? 냄새를 맡았다. 하는 경우는, 그건 뭡니까? 다 삶의 과정에서 유익한 과보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지금 나타난 욕계 과보의 마음 8가지 있죠? 이거는 재생 연결식을 결정하는 마음입니다. 됐죠? 우리가 유익한 마음 앞에 저 8가지 종류의, 그죠? 욕해서 유익한 마음을 지으면은, 그건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는 원인 없는 마음으로, 그죠? 8가지 형태로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이, 그죠? 많은, 그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가운데 어떤 특정한 하나가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무슨 말씀 알겠죠? 그래서 요 14번에 있잖아, 그죠? 욕계 과보의 마음대로 뭐라고 크게 적어놔야 됩니까? 예,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요렇게 하십시오. 과보의 마음이니까, 그죠? 과보가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요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앞에 8가지 원인 없는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과보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 요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제 딱 구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도표로는 하나로 해놨지만, 이렇게 엄중하게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다 해체해서 구분해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욕계 과보의 마음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8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8가지 가운데 어떤 하나의 마음이 나의 재생연결식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160쪽 제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찾으시죠? 앞에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 앞에 나왔죠? 8가지. 그죠? 자, 구분해서 원인을 가진이라는 형사를 붙였다. 원인 없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들과 원인을 가진 과보의 마음들은 같은 8가지 유익한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나 이 둘은 그들의 특징과 역할에서 서로 다르다. 이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인을 가진 과보의 마음들은 모두 다음 생을 결정하는 재생연결식이 되어 그 생에서의 존재 지속심으로 흘러가고 죽음의 마음으로 종결이 되고 삶의 과정에서는 영혼의 마음으로만 일어나지만 원인 없는 마음은 한 생의 삶의 과정에서 과보로 나타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동그라미 뭡니까? 재생연결식, 그다음에 삶의 과정. 이 두 가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제 조금 이해가시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그죠? 예, 그죠? 유익한 마음이 과보를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삶의 과정에서, 그죠?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밑에 욕계 자극만한 마음 8가지입니다. 이거의 특징은 뭡니까? 162쪽입니다. 자, 해설입니다. 8가지 욕계 유익한 마음은 범부와 유학들에게 일어난다. 앞에, 그죠? 유익한 마음과
사람은 범부와 유학자라고 합니다. 어버이 회전과 재생의 영역에서 미래의 삶을 넘어버린 부처님들이나 아라한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나 부처님들과 아라한들에게도 이 여덟 가지에 상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좋은 마음들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나 이 마음들은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 한다. 이 마음들은 업을 쌓지 않고 단지 자극만을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들이나 아라한들은 재생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무명과 가리의 자체를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행이 미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분들의 자극만 하는 마음은 단지 일어나서 역할을 성취하고서는 업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살인다. 야, 무슨 말씀을 알겠죠? 이 여덟 가지 자극만 하는 마음은 뭡니까? 아라한들한테, 부처님이나 아라한들한테만 일어납니다. 그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욕게 아름다운 마음의 요약입니다. 예. 그걸 쭈르륵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요렇게 하고 쭉 넘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또 나눔 164쪽입니다. 종류에 따라, 느낌에 따라, 지혜와 사경의 결합에 따라, 자극에 따라, 또 다른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앞이 이해를 했는가 내가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됐죠? 연습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과정을 이해를 다 했으면 있잖아요. 예, 이거 1번 종류에 따라서 이건 당연히 되고요. 느낌에 따라서 있잖아요. 어떤 느낌에 함께 하느냐? 다섯 가지 느낌 있잖아요. 그럼 기쁨은 18가지, 평온은 32가지. 앞에 이해 다 했으면 쫙 됩니다. 모르겠으면 마음 됩니까? 자, 206쪽 도표하고죠. 300 몇십 쪽 그 마음 마음부터 도표 갖다 놓고 보면 쫙 됩니다. 그럼 지혜와 사기의 결합에 따라 자기에 따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려놨으면 165쪽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줄입니다. 아비담마를 하는 사람은 이런 여러 측면으로 분류를 숙제하고 반드시 외워두어야 한다. 실제로 상자부 불교에서 아비담마 대가들은 학인들에게 단지 이해만 하지 말고 잘 외워야 한다고 다그친다. 좌정하면 89가지 121가지 망고 52가지 만부수 28가지 물질이 여러 과정, 여러 조건,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 과정의 마음에서는 다시 어떤 만부수와 물질이 같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눈앞에서 물 흐르듯이 쉽고 또렷하게 이해되면서 흘러가야 한다.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제2장은 여러 만부수들의 정의 또한 명확하게 줄줄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자,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것을 내 자신 속에서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 아비담마와 윗바사나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경지. 즉 아비담마가 윗바사나고 윗바사나가 아비담마고. 됐죠? 아비담마 모르고 윗바사나 수행한다? 말캉 화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뭐 아비담마 욕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아비담마 하는 사람입니다. 됐죠? 네? 미얀마 가면 말한다 했어요. 미얀마는 아비담만 나랍니다. 예? 그 윗바사나 수행한다고 적기를 가면 하고 있으면, 그죠? 그쪽 그 사회도 소인들이 말하시는 줄 압니까? 아비담마도 모르면서. 쉽게 말하면 아비담마도 모르면서 윗바사나 수행한다고. 자식들. 자식들, 그런 말은 안 쓰지. 이제 제가 한 말이고, 그죠? 제가 이제 무식한, 제가 한 말이고.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비담마도 모르면서 법도 윗바사나 뭡니까? 법의 무상고 모아를 통찰하는 겁니다. 법을 모르는데 무슨 놈의 저, 됐죠? 무슨 놈이 윗바사나한다고? 웃기고 완전. 그리고 실제로 미얀마 수행, 이 책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미얀마 수행하러 가보니까 있잖아요. 뭐를 이야기하는데 뭐라는 듣겠는데? 그래서 우리 뭐 일목스님, 뭐 밀창스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본분들이 이야, 그 한국에서 벌써 번역 다 해놨다 막. 그걸 갖고 그쪽 사회도들 있잖아요. 뭐 자랑하던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한글로 쫙 다뤄와 있거든요. 그래 갖고 확 이해가 다 돼버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하, 이거 돼갖고 예, 만 초판 저 12년 동안 10몇 년 동안 21,500권을 찍었어요. 21,500권 예, 그게 예, 그러고 뭡니까? 미얀마 가서 한국 사람들의 자부심을 느끼게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비담마도 모르는 것들이 딱 이기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저는 그 13개월 동안 아비담마한테 있었거든요. 그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아비담마도 모르는 것들이, 성과고시도 패스 못한 것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은. 그런데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윗바사나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네. 밖으로는 그 정도면 수다운 걸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고 속으로는 뭐라 생각하겠어요? 아비담마도 모르는 것들이. 그랬는데 그죠? 이게 이제 한국으로 번역됐다는 게 우실라란다스 이제 돌아가신대요. 깜짝 놀라셨다 그래요. 한국으로 번역됐다 하니까 책 한번 가져오래. 대충 뭐 이렇게 원을 쫙 나온 거 이거 보시도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갖고 한국을 다시 봤다는 겁니다. 국이 선양. 됐죠? 한국 사람은, 실제로 있잖아요. 아비담마 길라잡이하고 청정도론이 한국말로 번역됐다. 그래서 무시 못 합니다. 아, 정말입니다. 국이 선양.
예. 아, 죄송합니다. 구라를 넘치다 보니까 물이 10분이나 이제 쓸데없는 말 하고 다 해버렸습니다. 아, 오늘 다 뛸라 했는데, 그죠? 다음에 한 번만 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새끼만 무새끼만 하면 훨씬 빨리 나겠죠, 그죠? 새끼만 무새끼만 빨리 하고 다음에 뭡니까? 예, 50도까지 심소법까지 확 들어갑니다. 예. 오늘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런 말씀 드리고. 어쨌든, 그죠? 낮에 직장 생활 하시고, 오늘도 비도 오고 다, 그것도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또 많이 또, 예, 또 이 재미없는 아비담마, 예, 또 공부하러 와주셔서, 예, 정말로,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